저 본명도 알아요. 그랬어. 그러니까 본명 뭔데요? 그랬다. 박광우 이랬단 말이야. 난 광원 줄 알았어. 나 그게 그래가지고 내가 실수했어. 일간정비 느라고. 의자 여기 아마 운전병 앞으로 출신들 있을걸? 땡기. 운전 조교 출신은 얼마 없어도 운전병 출신은 많을걸? 오팔이는 다 가능한 거임? 예. 네. 오팔은 다 돼요. 저희 오팔이 무시하지 마세요. 저요? 맨 위에 버스 있다고? 어디? 아, 야, 여기 숨어있어, 이 새끼. 남 놓고 기억자도 몰랐네. 아, 나 진짜 위에 보라길래 여기 이건가? 이러면서. 근데 버스가 없는데? 근데 이것도 맞아, 심지어. 계열받아. 아, 맞네. 아, 이게 마을버스 저기는 안전벨트가 없네. 야, 이거 사고다. 아, 진짜 사고 나면 개사고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진짜 사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아버지. 아. 소자. 버스를 사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다 갖다 놓는다고? 옆집에다가 놓으려고요. 미친 짓 하고. 갖다 놓으면 조금 있으면 폐물돼. 아, 이거 진짜 방송에 필요해, 아빠, 근데. 방송에 필요하면 해야지. 아, 너를 위해서 내가 못해줄 게 뭐 있어. 내가 얼마나 산다고. 뭘 얼마나 산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와! 아버지! 젊은 사람을 살려줘야지. 그래볼까? 그러면은 어제 이제 인스타에다가 길다 길어라고 내가 올렸거든? 그게 사진 찍고 내가 내 다리가 길다 길어 올린 줄 알고 입자리 멍땅한 새끼 길긴 뭐가 길어 DM 그딴 거 보내던데 제가 길다고 한 거 아니야 촬영 시간이 길다고 한 건데 존내 열받아 괜히 욕먹었어 내가 언제 내가 길다 그랬어 아, 짱나 씨 오킹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안깁니다 알아 씨 뜬금없긴 한데 오늘 오킹님 용산아이 파크몰에서 뵀는데 꾸미니까 생각보다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그 죄송한데 이제 너무 감사한데요. 그 꾸미진 않았고요. 그냥 저 죄송한데 후드티랑 바지 입고 갔는데 반팔 반바지를 안 입었던 거겠죠. 구라가 아니라 저 이러고 나갔어요. 오늘 그대로인데요. 이거 그대로 입고 나갔는데 그놈의 천기누설은 어디? 띠용. 지금 참고로 여진이가 지금 응급실 가가지고 거기... 태종 씨 남자 간호사님이 병민님 팬이라 그래서 친절하게 링거 맞았대. 여진이가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이제 여진이가 슬아의 딸이 한 명 있거든요. 윤채아 씨가 이제 피의자인데 채아 씨가 이제 만으로 이제 두 살이거든요 지금. 여진이가 누워있을 때 아빠를 또 좋아하나봐. 아빠 누워있을 때 명치 쪽에다 빡 앉았는데 갈비뼈가 부러졌대요. 그니까 애가 이렇게 아빠 배 위에 올라간 거야. 이렇게 서있다가 갑자기 아! 갑자기 동규가 아 됐고 뭐 메이플랜드인가? 뭐 새로 나왔다며. 메이플 스토리 월드? 빨리 들어와. 돼지의 안과 가게 빨리 들어와. 그니까 여진이가 본가에 컴퓨터 없어 이 PC방 가셈 독감에 갈비뼈 금 갔는데 PC방 간다 하면 더구나 애기 때문에 본가 온 놈이 엄마 아빠가 정신 나간 X 볼 듯 하더니 조금 있다가 근데 가고 싶다 나도 알아 그러니까 메이플 그 뭐 확률 조작 터져가지고 엄청 난리 났다며 진짜 리얼로 확률 조작 했던 거지 뭐 물론 뭐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었지만 5천억 벌고 114억 추징했다고요?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그래서 너도 포인트 횡령했냐고요? 저는 횡령을 할 적이 없어요 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횡령을 어떻게 해요 제가 모으질 못하는데 횡령 포인트를요 근데 케이준은 진짜 근본 없다 무슨 케이준이야? 솔직히 칠리는 인정 왜냐면 칠리 소스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케이준이 씹 근본이라고요? 사워가 근본이죠 스위트앤사워 미만 잡이고 사워 소스는 십무 인정. 아 진짜. 사워 소스가 리얼이에요. 내가 취소 안 되나요? 소식 말한 사워 소스 먹을 바엔 그냥 안 찍어 먹음. 아 오버하지 마. 아 진짜 사워 소스가 제일 맛있는데. 우리 포초. 저기 뭐야 피박 피닉스박. 내가 피닉스박님을 만났어. 저 거기도 많이 취했더라고. 내가 가가지고 이제 아
비닐스방이니까 저 알아요 막 그래서 저 아냐고 피방님이 저한테 물어보면 난 서운하죠. 나 누군데? 그래서 내가 알죠 피닉스방. 저 본명도 알아요. 그랬어. 그러니까 본명 뭔데요? 그래서 내가 박광우 이랬단 말이야. 난 광우인 줄 알았어. 나 그게 그래가지고 내가 실수했어. 박광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러고 아이 많이 듣긴 해. 막 이러고 있고 옆에서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괴물지님 옆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존나 웃어. 씨 박광우. 그러다가 그 자리 말미에 이제 릴카님이랑 뭐 오셔가지고 이제 잠깐 한 30분? 30분 얘기하고 소풍언니가 이제 하더니 옆자리에 술 먹는 사람이 없었나봐. 갔어. 그러니까 소풍언니님이 아 오킹님 하면서 그래서 아 땜 소붕이한테 감 내가 간 거지 땜 소붕이 옴이 아니라 아 소풍이 하면서 아 뭐 아까 뭐 술 먹자고 저 2차 뭐 가자 그러더니 내가 가자고 하진 않았어. 근데 아 하자고 하더니 어디 앉아 있었냐 그래서 나 저쪽 앉아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 술 한잔 하자고 여기 술 먹을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나랑 먹지 뭐 하면서 술을 쫙 한 툭툭툭툭 먹었지 한 3잔 먹었나? 좀 많이 먹었었나 봐. 주량 두 병이라고 했는데 내가 구라고 그래서 뭐 나가 가고 아 간다고 했다 다시 들어왔다 각설이야 그냥 각설 왔니 간다고 했다가 죽지도 않고 또 와. 그러다가 마지막에 옥자님 옥자님이랑 그 소풍님이랑 되게 친해. 그래 옥자님 와가지고 이제 아유 오킹님 하면서 너무 오랜만이에요 하면서 인사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딱 어떻게 보면 그 시절 그 어셈블 했지. 뭐 나랑 얌얌 뭐 오팔씨 예예 이게 주차할 곳을 어떻게 해야 돼? 전용 그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약간 공영 주차장 하듯이. 아, 너네 집 주변에 있어? 저희 집 주변이요? 제가 할 거니까. 어차피 봐봐. 너가 운전을 하는데 그 차고지까지 갔다가 이러면 너무 불편하잖아. 사시는 분이 제 집 중에 지금 처음이거든요. 보통 그렇지. 저희 할아버지까지 가도 없기는 해요. 일단은 제가 버스를 몰게 되면 지금 3대째거든요. 아, 그래? 예, 저희 할아버지부터 시작된 거여가지고. 되게 유서 깊다. 예. 그래서 그 대를 잇는 마음으로. 야, 이거 되게 상징적이다. 예, 대형 집안이라. 되게 근본 있다. 야, 내가 은수저, 금수저는 들어봤어도 대형 수저는 이게 처음 들어. 아, 제가 빠르게 알아보고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팔이 전화 오는데요. 아버님 깨운 거 아니냐? 아씨. 네 여보세요. 오팔아. 네 형. 너 설마. 저 아빠 깨웠는데요. 나는 깨우라고까지 나 아까 아침에 꼭 알려달라고. 네. 아 그렇게 됐어요. 아 그렇게 되어버렸구나. 네. 어제 장례식 하는데 존나 웃긴 게 뭔 줄 알아? 오팔이가 웃기려고 검은 양복을 입고 왔어. 어제 오팔이가 우리 또 친한 애들이 있잖아. 오팔이가 검은 양복을 입고 간다고 했어. 그랬는데 미미민우가 민우랑 오팔이도 친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야 우리 장례식 가는 사람 누구 있냐. 오케이 형도 온다. 근데 오케이 형 일 있어서 늦게 온다 그랬는데 잠깐 왔다가 둘이 만나서 가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민우가 오팔이한테 장례식 컨텐츠인데 너 뭐 입고 가냐. 오팔이가 정장 입고 간다. 아 그래? 알았어 하고 민호도 정장 불만 지금 팀 이름도 다 짰던데 어제까지 엠블럼 보내주는 건데 난 엠블럼을 시작하면서 보내줬어. 딱 어제까지 엠블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보내서 오킹 FC 제외하고 새 팀 엠블럼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내가 딱 말씀드릴게요. 감스트형 팀 감스트 FC인데 그 엠블럼이 귀엽긴 한데 징그러워. 그래가지고 내가 전달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그 로고를 보내줬어. 감스트 FC 엠블럼 진짜 극혐이네요. 보내니까 갑자기 감스트 형이 내가 엠블럼이라고 오타냈단 말이야. 엠블럼인데 엠블럼임 그래 갑자기 여기서부터 살짝 이제 뜨거워 형님 죄송하지만 감스트 FC 엠블럼 극혐이네요 보내놓고 내가 핸드폰을 못 보고 있었단 말이야. 어제거든 이거. 내가 답장 없으니까 한 3분 있다가 아프리카 직원분이 내 거 로고 보내고 평가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두치아프코 형님이 이도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감스트 형이 중국 프로팀 같네요. 광저우 짭 정도? 야 나 여기서 이짐에 당해! 아씨 백미 아프지 말고 맛있는 거 먹고 얼른 나아요. 맛있는 거는 매일 먹고요. 예, 오늘도 수육 먹었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 저보고 뚱뚱하다고 하지만 죄송한데 이거 고급 보디예요.
님들 보면 있는 막 이소룡 몸 막 존나 막 짱짱한 몸들 있지. 걔네들보다 비싼 몸이야. 아니 물론 몸 만드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 운동도 해야 되고 헬스 장비. 그래봐도 뭐, 운동 뭐 하는 뭐 비, 돈, 비용 이런 거 다 합쳐봤자 내 뭐 한 다리 두 짝 정도 될라나? 전 진심으로 근데 행복하고 알고 그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금이 낫다고요. 아니 그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지금이 낫다고요. 통통한 게 낫지 않나? 이제 아무래도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얼빠일 텐데 얼빠 진짜 왜 저러지? 아니 다가와서 연기 좀 하지 마세요. 큐큐큐큐큐큐큐. 야 너 걔 아니냐? 유후개? 저기 뭐야 그 귀신귀. 나 남잔데 잘. 귀신귀는 뭐야? 절대음감 절대음감. 그 막 우리한테 안 들리는 소리까지 다 들리니까 귀신귀.